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있으실 텐데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남부시장을 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남부시장을 자주 오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이곳을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참여하면서 이제 제가 쌓을 수 있는 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네. 느끼는 어려움이나 주위에서의 인식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사업 초반이라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은 아직 이곳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점이나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주변 분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에서 취업을 하지 고생을 좀 많이 한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시긴 하지만 시장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봐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네.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세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이 꾸린 이 가게 안에서 이게 손님들이 왔을 때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또 물건을 사가시고 또한 이곳을 찾아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실 때 일단 이곳이 커뮤니티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네. 함께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게 된 계기는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뭐 이음 쪽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 주다가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저희 평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원래 지금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무서이 코너에 있는 가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디자인 문구류랑 이런 걸 파는 데예요. 아직 제품은 없지만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우리도 이제 저런 물건 만들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음이 맞아서 하게 되었어요. 네. 네. 현재 지금 이 가게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예, 지금 이 가게는 뽕에돌이라는 가게인데요. 지금 여기 사장님이 지금 안 계세요. 왜냐면 농번기. 지금 요즘 농번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디 한참 수확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오디 관련된 제품들, 뭐 뽕잎으로 뭐 만든 햄버거, 수제버거나 아니면 소세지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계시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뽕잎 가루도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걸로 차도 마실 수 있고 뽕나무로 이렇게 만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뽕잎이랑 뭐 오디 가루가 들어간 비누도 만들어서 이렇게 비누 만들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비누도 살 수 있고 그런 데고 이제 오디 스무디 이런 것도 판매를 하는 데예요. 예. 네. 그럼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네. 느끼는 뭐 어려운 점이나 네. 주위 분들의 인식은 어떠신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직 어려운 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주위 분들은 그냥 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좋겠다, 약간 이런 좋은 반응들 이제 약간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보시면 아유 이러시긴 한데 저희는 네. 네, 나름 네. 되게 재밌게 잘 생활하고 있고 네. 네, 지금까지는 네. 딱히 큰 어려움 없이 잘. 약간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밤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밤에까지 가끔 남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가게가 저희가 다 직접 인테리어를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전개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처음에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 가게 모습이 이제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제 그거 보면서 되게 뿌듯하다고 느꼈고요.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디자인 작업을 외주 받아서 하는데 저희 작업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자꾸 일을 맡기실 때마다 좀 뿌듯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 마지막으로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남부시장에 저희 1호점이 이제 1호점? 본점? 이 생겼는데 이제 2호점은 저기 이태원 3호점은 신사동 가로수길 4호점은 홍대 그리고 네. 이제 해외 진출까지 네, 네. 점점 확장해 나가 저는 예전에 관광 홍보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시장에 대해 좀 호기심이 많았고 남부시장을 연계한 이제 지도를 만들고자 이제 관심을 갖던 중에 남부시장의 청년 아카데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창업대학원을 나오기도 했고 창업에 대한 이제 생각도 있었던 터라서 또 기회가 또 잘 맞아 떨어져서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카페를 이곳에 열게 되었어요. 네. 현재 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시장 안에 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시장에 다니는 길고양이들을 컨셉으로 해서 고양이를 테마로 한 카페를 열었고요. 시장에 오면은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들이나 직접 재배한 뭐 야채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파시잖아요. 그런 컨셉에 맞게 저도 핸드드립 커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요즘 커피 전문점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는 커피점이 하나도 없었고 그중에서도 핸드드립 커피를 하면 내가 좀 경쟁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이템을 선정하게 됐고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핸드드립 커피는 알지 못하신지 아메리카노도 생소한 어른분들이 많으셨는데 와서 드셔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가족단이나 연인단이나 다양한 세대들이 시장을 찾고 그 안에서 이제 카페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그 아이템이 음악을 좀 접목해서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공연을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주위에서 인식 같은 건 어떠신지. 네. 전국의 모든 시장이 공통적일 텐데요. 그 시장 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사고가 조금 보수적이셔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반감을 느끼실까봐 좀 조심조심 했던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시장을 찾는 분들이 지금 많이 적어진 터였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이 2층에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오픈을 했고 다른 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롭게 겨울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같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홍보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같이 뭐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시장분들 옆집하고도 되게 사이가 안 좋다고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들어왔을 때 옆에 식당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뭐 제가 뭐 부족한 거 없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 해서 그런 정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청년들이 이제 시장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색적인 공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시장을 돌아보면서 옛날 우리가 시장에서 느꼈던 그런 정이나 인심도 같이 느끼고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저는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건 어떤 건지 일단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엮어서 열었기 때문에 지금은 즐기면서 하는 게 다이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면 제 저처럼 뭔가 소자본으로 좋아하는 걸로 카페를 열고 싶어하는 청년들한테 뭔가 이제 조언이나 카운셀링 같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제가 대학원,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뭐 컨설팅 같은 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제 짧게는 카페나비라는 이름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2호점, 3호점을 또 그려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젊은 청년들 와서 같이 네. 이제 가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좀 뿌듯하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여러분은 좋죠. 사람 구경하고 네. 젊은 사람들 많이 올라오고 많이는 아니래도 예.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죠. 우리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진행하는 거는 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기서 하시는 거 우리가 마음에 들고 하는 거 그거는 한건 좋고 예. 아무튼 사람 사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좋고요. 네. 아직은 그렇게 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좀 노력을 해야겠죠. 옆에서 보면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네, 자식 같고 네, 그러시잖아요. 네, 네. 네. 좋은 점도 있어요. 많이 챙겨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경 많이 쓰이시죠? 그래도 말씀은 안 하셔도 잘 되는지 어떻게 그렇죠. 네.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잘 네. 되기를 바라죠. 네. 근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젊은 사람들 노력은 하세요. 그럼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면 어머님께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렇죠. 네. 아, 사람이 있는 데는 사람이 있어야 좋아요. 네. 혼자는 못 사는 거니까. 네, 오늘 고려특강은 전주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이음의 김명수 대표님과 사회적 기업 이음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먼저 대표님의 예. 소개와 이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이음의 대표로 있고요. 네. 이제 전주에서 나서 전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예. 서울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었고요. 네. 이제 계속 저희가 고민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뭔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창의력 있는 생각들이 네.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사회 변화로까지 좀 연결될 수 있을까를 네. 이제 늘 궁금해하면서 네. 예, 제 개인 삶을 또 살고 있기도 하고요. 네. 사회적 기업 이음은 이제 주로 문화를 매개로 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개발이라든지 자원 개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네. 일들을 하는 이제 집단입니다. 네. 예. 그럼 이 사회적 기업 이음은 약간 이렇게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예, 이제 문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게 일종의 이제 시각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은 한옥은 좀 낡고 예.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아파트나 주거지로서의 뭐 가치는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네네.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네. 낡고 소멸할 것 같지만 우리 삶을 계속 이어왔었던 어떤 흔적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생각 또 이제 그 주거나 삶에 대한 어떤 라이프스타일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문화적인 관점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관점 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변화의 계기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에까지 큰 변화를 이제 갖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게 이제 어떤 장르 기반은 아니고 예. 어떤 생각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이 이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양한 관계들이 서로 연결된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 이음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이제 그런 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다 할 때 그 이음이기도 하고 예, 예. 좀 딴소리 뭐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활력은 좀 약간 좀 엉뚱하고 뭐 예. 이런 분방함에서 또 나오는 거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회적인 탄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또 협조적이고 또 이제 서로 간에 좀 조율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 관계지향적인 그런 활동들이 또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음이라고 또 하고 네. 있습니다. 좀 복합적인 이미지를 예, 가지고 있는 예. 이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하는 일들은 이제 그 도시와 농촌을 잇는 작업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도농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네.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옥생활체험관과 이제 농촌 지역의 고택들이나 그 농촌 가옥들이 연계된 옴니버스 캠프 같은 그런 일들, 또 농촌에서 이제 디자인 밭 프로젝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밭이라는 것을 그냥 꼭 그렇게 농사 짓는 그 현장이면서 네. 이제 소비자나 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의 밭,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이면서 또 이제 구도심 안에 있는 이제 시장에 관한 문제인데 네. 주변에 이제 막 뭐 배우 기지, 이게 뭐 집들이나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도심 시장은 좀 약간 고립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그게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도시 문화에 어떠한 장소성이 발견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또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 남부시장처럼 이제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라든지 네. 뭐 정읍 같은 경우 샘코올 시장에서 이파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런 에듀케이션 파크 마켓 뭐 네. 이런 프로젝트들 예,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파켓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파켓은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을 자꾸 이제 그 대형 그 이렇게 유통으로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네. 막 구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 뭐 대형 마켓들은 이렇게 살아남는데 네. 이렇게 재래시장은 낡았다, 네. 좀 떨어진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이면서 동시에 또 공원, 우리가 누리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어떤 시간 동안 쌓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에듀케이션의 기회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마켓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에듀케이션 파크 마켓의 이제 조합어로 예. 예. 이파켓이라는 그냥 예, 조합어를 저희가 예. 만들어서 예, 쓰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문화를 또 시장에 적용을 그렇죠. 시키신 거라고 예. 보겠네요. 예. 그 지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전주라는 이미지가 그 고속 산업화의 옆길에 있다가 지금은 전통 문화를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이미지의 도시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하고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음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음은 네. 이제 전주라는 도시가 안고 있었던 그 문제와 가능성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라는 도시가 산업화의 과정에서는 소외됐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큰 이제 물적인 자본이라든지 큰 자본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살아왔던 방식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느냐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인 생산력을 이제 보여준 공간이 이제 한옥마을이고 네. 이음의 고민도 이제 그런 한옥마을에서 주민들과 이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전주라는 도시 이미지 는 이제 또 이제 이음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이제 늘 마주하는 일상을 이제 일의 현장으로서 또 이제 우리가 누리는 뭐 삶의 그 장소로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불가분의 관계가 또 있는 거죠. 네. 예. 지역에 전주의 이미지를 덮어서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전주 한옥생활체험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다양한 전통 문화의 체험 말고도 뭐 홍대 인디밴드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까지 주위에 어떤 반대나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가령 뭐 이제 저희 한옥생활체험관 뿐만이 아니라 네. 뭐 향교 같은 데서 인디밴드 예.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예.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전통 문화를 폄훼하거나 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제 우리 전통 문화라는 것이 이제 약간 이제 정형화되거나 완고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이제 전통 예법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그 건축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논의의 지형들을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만들어진 공연들인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한옥이라는 것이 너무 교과서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즐기고 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같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뭐 공연 하나가 뭐 이렇게 되게 시끄럽고 뭐 보기에 막 너무 젊은 친구들 위주로 됐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공감과 반응하는 그런 이제 장소를 드러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반응이 틀려서 이제 보시고 나면 되게 좋아하고 또 언제 하냐.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뭐 어떤 클럽 DJ들이 와가지고 같이 공연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다가 또 이제 그런 문화적 결이 충돌을 하는 거죠. 이제 재래시장의 오래된 풍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전유적인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지면 그 연주자들이나 공연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나 같이 즐기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섞여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문화와 문화의 결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새로운 씬의 출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전주한옥 체험관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지금 이제 전주 한옥생활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옥마을에 이제 미디어 기능을 몇 년간 했었었고, 또 요즘은 이제 한옥마을 내에 이제 민박집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또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약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또 지역 안에 여러 고택들하고 연계해서 고택이 사람들한테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10년, 20년 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 기반을 얼마만큼 이렇게 넓게 누리느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누려야 될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여백이나 여가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억제력도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존중, 그러니까 문화적인 존중이라든지 이질적인 문화도 또 새롭게 배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전주 한옥마을 또 한옥생활체험관은 굉장히 이렇게 그 재밌는 시간의 지금 경유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10년의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장소가 그 전주시장인데요. 여기선 또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곳에 대한 미래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오래된 전통시장인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이제 약간 고연령화 되는 거예요. 이제 60대가 많고 뭐 50대, 60대, 70대가 주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장사에서 약간의 경쟁력이랄까, 이제 기존 이제 대형 마트하고 이제 경쟁하려면 약간의 이제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올해 장사하시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고 이야기도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도전하는 흐름들도 같이 결합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남부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고민이었고, 이제 지금 이런 공간처럼 이제 청년들이 이제 새롭게 장사꾼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남부시장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장 안에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서로 밸런스들을 유지하면서 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래에 들어서 교육,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내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소셜한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지향이 일단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일하는 메커니즘의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메커니즘에서 이제 자본의 그 이렇게 축적이라든지 이제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가 잘 된다고 꼭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관련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 단체, 개인들과 얼마만큼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잘 기획을 하고 함께 해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기업들까지 함께 이렇게 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품는 거기도 하고 이제 함께 나누고 생각을 나눈다는 거죠. 이제 함께 네. 변화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예, 연대하고 이런 것들. 예. 사회적 기업 역시 그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네, 네. 예, 당연한 걸 텐데요.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기업의 영리 창출 사이에서 대표님께서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 영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환경에 대해서 이제 뭐 의미 있게 적응도 해야 되는 거고 예측도 해야 되는 거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에너지 같은 걸 결집시켜야 되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기업가로서의 숙명적인 거기도 하고 그게 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사회의 공공선에 너무 이율배반적이지라고 미리 짐작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그런 효율이라든지 또 이제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또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직원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사회적 기업 특성상 또 자원봉사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기업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안내해 주시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몇 개 저희가 꼭 해야 되고 꼭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참여를 하다 보면 그 욕심도 늘고 또 서로의 필요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독립된 영역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개 정도의 독립재산제 시스템까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어느 적정한 시점에 이제 그게 분사해서 독립된 회사로 또 운영이 되기도 하고 네.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런 이제 독립된 구조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또 다른 창업을 하기도 하고 예. 안에서 이제 또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고요. 예. 일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음의 특정 지금 이제 약간 기동력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 또 이제 뭐 출신 배경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전주가 고향이 아니고 예. 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주에 처음 오게 된 친구들이 많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서바이벌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상당히 긴장감 있는 활동들이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이라는 약간의 이제 정체된 느낌에서 훨씬 더 이제 액티브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또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그 이음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라든지 그 의사 결정 과정에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 이음의 조직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을 좀 꿈꾸자.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우리가 뭐 사회에 뭐가 크게 뭐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자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욕망을 실현 한번 해보자. 네. 그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시스템 자체가 개인 생각이 시스템하고 결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좀 창의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에너지 같은 걸 이제 좀 찾기 위해서 고도의 자율성을 많이 이제 네. 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스템이나 체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예, 이제 단단하게 그건 이제 가져나가고 뭐 그런 거죠. 네. 예. 그 사회적 기업 이음이 대표적인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평가받는다기보다도 네. 이제 저희가 던진 이슈, 제기한 이슈들이 네. 이게 좀 사회에 좋은 반응을 좀 격려를 좀 받은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서 얼마만큼 영속할 것인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걸 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정한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에 이제 사회 변화에 새롭게 적응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협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고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저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이 미션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그 취지의 힘을 잃지 말자 이제 이런 정도의 이게 멘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게
또 사회에 또 많은 부분에 공감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렇죠. 예.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회적 기업 이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를 그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 남부시장처럼 혹은 이제 한옥마을처럼 거점이나 이제 구조로 이게 새로운 생태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음이 이제 이런 그 지역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그 구조의 어떤 변화의 동력을 사람으로 또 사람의 활동이 큰 변화에 이것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내리고 다지는데 이음이 이제 상당히 이제 노력을 경주해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네트워크 거점들을 좀 만들어서 네. 특히나 이제 그 뭐 서울 외 지역 혹은 이제 대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이제 교류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생활 기반의 교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에 이제 교류 거점을 좀 만들어서 좀 이제 한 뭐 전주 지역 청년들이 한 1, 2년씩 거기서 살면서 일도 해보고 다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예. 그 다양한 문화의 시점을 가지고 예, 이렇게 또 전주라는 그 어떤 그 전통 문화를 가진 이 지역에서 예, 많은 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예, 기업의 큰 발전이 있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